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내리면은 여수 가야죠. 내림 여수 가야 되고 잠깐 저희 동네 바닷가에 잠깐 나와봤습니다. 가기 전에 제도 그 바다를 좀 눈에 좀 많이 그내 눈에 이렇게 담아 놔둬야 되잖아요. 예, 놔둬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저쪽에 등대, 예전에 한번 등대 찍어놨는데 있죠. 예, 저기 등대거든요.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지금 저쪽에 배가 있어요. 저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, 예, 그리고 여기 쫙 보면은 이게 여기 빨간 리본 보이죠? 예, 이게 올레길이에요, 올레길. 올레길이네요. 예, 쫙 있고. 그래서 올레길을 쫙 가는 것 같아요. 제주 바다는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제 내일이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여수에 가는데, 여수 잘 다녀오고, 예, 가서 좀, 예, 좀, 어디, 보고 재밌는 곳 있으면은 예,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좀 행복하게 예, 잘 지내 오겠습니다. 예, 너무 감사하고요. 예, 다들 예, 제가 다녀오는 동안 다들 건강하시고 다녀와서도 제가 더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한테 최선 다하고 또저 자신한테도 많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도 예,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중상 잘 다녀올게요. 안녕. 저번에 푸드뱅크에서 주신 문어 라면이 있길래 오늘 먹어보려고 한다. 문어라면? 맛있어. 특이하게 맛있네. 문어 향이 나는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오늘 밖에 나가서 뭐 먹었어요? 점심 해주 안 먹고 볶음밥으로 먹어서 맛있다던가. 다른 분들 짜장면 먹었구나. 근데 낮에가 덥긴 하다. 아직까지는. 참치 너무 맛있다. 아니, 참치 들어갔는데. 또 계란을 넣으니까 맛있고.
제주도에서 도 자체에서 나오는 건가요? 라면이? 가끔씩 한 번씩 라면 먹으면 맛있어. 뭐가 해? 밥 먹기 싫을 때 한 번씩 딱 다 먹어주면. 문어 라면인데 문어는 안 들어있지만 문어 향이 있는 것 같아요.